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약간 목사의 우상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큰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헌금 얘기는 사실 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뭐 목사님밖에 못 하죠. 장로님들이 나서서 하기도 조금 어렵고, 네. 뭐 그 밑에 분들은 더 어렵고, 당연히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도 재정부가 독립적으로 대부분 교회들이 있지만 힘이 없는 거죠. 목사 한마디에 막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제가 제보받은 한 교회는 교회 돈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대요. 아니 재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부가 같이 담합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당회랑 재정부가 애시당초부터 친단목. 그렇지. 성향을. 그러니까 네. 견제와 그다음에 그 어떤 재정부와 당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단목이 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단목이 이제 다 양육해서 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제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해보세요. 네. 네. 어디 자기, 한번 해보세요. 자기 네. 측근들로 세우는 거지. 얼마나 자기 측근이라고요? 네. 우리 전웅재 목사님께서는 네. 그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네. 사람들은 모르고. 제가 존경하고. 아, 네. 네. 아니 계속 해보세요. 네. 네. 목사님 말처럼 사실 개척교회는 재정부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교회 통장과 목사 개인 통장을 가지고 후원금도 받고 교회 헌금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쓰는지 이제 매달마다 결산목으로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여쭙고 그 다음에 당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예배 시간 이후에 작년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루프탑 같은 것도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개척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절기헌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반드시 저는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제 사실 뭐 20명, 30명 미만의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헌금이나 그런 뭐, 유용한다거나 횡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없어요. 일단은 아까 담임 목사의 우상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개척 교회를 하거나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두 분처럼 기관 목회를 할 때는 그 사역을 보고 후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후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원하시는 분이 이러실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목사님 알아서 써주세요. 그럴 때 있어요. 네. 저희도 뭐, 그러면 이제 여쭙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제가 필요한데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럼 알아서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될 때, 보면 뭐, 이거는 교회 헌금에 써주십시오. 아이들 간식으로 써주십시오. 목사님 수련회 갈 때 쓰십시오. 뭔가 이렇게 작정해서. 하는 거는, 목적 헌금은 반드시 이렇게 빼놓고 쓰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이제 좀 기울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들어온 후원금도 일단 내가 먼저 알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후원금은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재정부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게 관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기관을 하지만 교회도 문제지만 이 기관들도 진짜 문제 많은 데 많아요. 여기는 그거잖아. 여기는 프로젝트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돈은 100% 통장을 그렇죠. 다 공개하고. 난 통장 까발린다고. 근데 사실은 기관들 중에 진짜 저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대표자들이 지가 다 처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대표자들은 호의호식 한다는 거죠. 진짜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전웅재 목사님께서는요, 그 사역자 담임 목사의 우상화라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우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무시해. 맞아. 그리고 애들이 무시 안 해. 등 쳐먹고 막 뛰고.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목사 우상화가 불가능해요. 우상화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분들도 전웅재 목사님처럼 오히려 우상화가 아니라 은근히 질서하는 것 같은데 우상화가 아니라 역으로
예, 그 교인들한테 시달리거나 고충이 있는 목회자들도 많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기관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주먹구구시 운영 그리고 제도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만 헌금 사용 부분에 관여하기가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껏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껏. 예, 정도껏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해먹어라. 예, 아니 그. 이 전웅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개척교회라고 하고 이제 부흥이 돼 가서 인원이 모이는 교회라면 아 이제 개척교회 특성상 초창기에는 그 담임 목회자가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 집사님을 따로 세울 수 있는 사정과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쵸. 근데 이제 규모가 이제 좀 생기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 이제 우리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정기적인 헌금이 이 정도 들어오니 재정부를 따로 세워서 이제 내가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이거를 맡아달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 못 넣는 거지. 이걸 못 놔요. 그리고, 왜 찔리는 것 같지? 아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가 한 명 올 때마다 직업을 보면 이제 아 교회 11조가 아, 얼만큼 해서 교회 재정이 요만큼 네. 늘어나겠다. 그거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분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때부터 목사님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초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자 붙은 사람이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네. 되게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고 어떻게든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네. 영세업자인데 장사 잘 안 되시는 분들 오시면은 너는 거기 섰든지 여기 앉아라. 그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이제 헌금에 관련해서 성경을 오용하잖아요. 아. 오용해서 성도들 나이금 성경에 나와 있다. 저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1천번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로몬의. 네. 솔로몬의 1천번제.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1천번제는 1000번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맞아요. 1000번 새벽 기도한 거나 1000번 만 원씩 1000만 원 내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 보면은 자녀들을 위한 1천번제가 굉장히 많죠. 자녀들 뭐 소원헌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대입을 앞둔 아이들 경우에는 언제부터더라? 중1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딱 1000번이에요. 거의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중1 때 보통 많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혜를 주신다. 아, 수능일 딱 그 하루 전에 맞춰가지고 아, 그게 저기 있어요. 뭐야 무속신앙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그 뭐가 다르냐고. 솔로몬 1000번제를 네. 그 문자적으로 보면 네. 천 마리도 아니고 실은 그 이게 천이라는 게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죠. 네. 어쨌든 이게 천 숫자가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당신들이 왕이야? 솔로몬은 이게 많아. 그러니까 소든 염소든 뭐 잡아도 막 남아돌아. 아니 왜 성경에 보면 하루 식사량이 나와요. 맞아, 거기 하루 식사량이 나오는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정말 천 마리를 잡아 이게 1000번제가 사실 천 마리잖아요. 천 마리를 잡았다더라도 그게 많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솔로몬한테는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천 마리도 실제로 천 마리였냐 문자적으로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네. 썼을 천 마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이제 그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둘 다 계시죠. 근데 천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네. 그 1000번제 헌금은 참 없어지기 어려운 헌금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뭐 그 웬만큼 중형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이 없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고 심지어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헌금 봉투를 쭈루룩 팔거든요. 거기 1000번제 헌금이라고 아예 인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야 돼. 난 지금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으로 하면 또 너무 빡세니까 1000번제 새벽 기도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무속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은 아니 평소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면 또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냥 뭔가 하고는 싶은데 그 명목이 없으니까 그 1000번째 붙여서 하고 싶대잖아. 뭐 그렇죠. 또 경건과 거룩의 습관으로 또 본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렇게 또 인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누구 편이야? 그런 구절도 이제 과부
그러니까 이제 두 랩돈 드린 거 그걸 이제 다 드려라. 그 예수님이 칭찬했다. 저 여인은 다 드리지 않았냐. 근데 칭찬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구절하고 네. 더 남용되고 쓰이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야. 이제 그 과부 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마저 남은 거 우리가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맞아. 요리해 오라고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종을 이렇게 모시거나 교회에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준다. 마르지 않게 한다.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간에 아주 그냥 쓸개, 간에 쓸개는 벼룩에 쓸개지. 벼룩에 간을 빼먹는 간에 그 남용되는 아주 악질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거나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막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카드 돌려막게 하는 수준인데도 대출 받아서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만드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꼭 100% 잘못된 건가? 그 어쨌든 엘리안의 그런 과부의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오용했다 남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성경 안에서는 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열성적으로 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착복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시겠죠. 그러나 그럼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아니. 저는 뭐야? 바로 뒤집어버렸는데. 과잉 일반화의 오류. 과잉 일반화의 오류다.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건데 그게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다 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죠. 스페셜한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예수님 그 향유옥합 나드 그 깨뜨린 여인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게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 1년치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큐에 그렇게 부어버려 가지고 또 이렇게 잘 드린 걸 한 큐에 부었다고 아니 아니 한 번에 드렸다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옆에서 가룟 유다였나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면은 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낭비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쉴드 쳐주신다고 그 여인을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스페셜하게 드릴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일반화 과잉, 과잉 일반화 오류, 과잉 일반화 오류. 성경은 안 된다. 그 시대의 배경과 맥락과 그 부분들을 똑 떼가지고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뭐. 케이스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자기가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뭡니까? 또 하나님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은 당연히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되게 힘든데 두 군데다가 딱딱 흘렸거든요. 정보를? 정보를 흘렸다고요? 돈? 돈을. 네. 저희도 좀 이렇게 누가 주셔가지고 그거를 제일 힘든데 두 군데 안 들어왔는데? 그러게요. 난 받은 적이 없어. 나도 없는데. 더 힘든 데가 있었어. 아, 너 무서워하네. 그만합시다 우리 이거. 예? 출연료도 안 줘. 맞아. 밥 한 끼만 사준단 말이야. 내가 잘 되면 다 챙겨줄게. 갈등을 했어요. 우리가 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좀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딱 나눴지. 그랬더니 이제 비교가 안 되는 만큼의 또 금액이 딱. 아 그러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럼 우리한테 흘려보내면 되겠네요. 아 그건 저희가 쓰려고요. 쓸 데가 있었는데. 아니 흘려보내면 주시잖아요 또. 과잉 일반. 이게 과잝 일반화 오죠. 그런 경험들은 당연히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 하고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마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심 조장하는 거 특정 구절을 떼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치면서 헌금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 남발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교회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그럼 도대체 그 많은 헌금 받아서 어디 쓰냐? 어디 쓰냐? 자신 없어? 자신 없지 않아. 아니 했으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교회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경험담 아니에요? 난 그거 처음 들어봐. 빡시네. 방금 분명히 한 순간 이건?